한편 제주도는 제2공항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입니다.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기본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장밋빛 환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한 지 하루 만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제2공항 운영에 제주도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며 기존 공항까지 포함한 제주 지역 공항 운영권 참여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분 참여나 제주공항공사를 설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으로 운영 참여로 얻게 되는 수익은 도민과 제2공항 예정지 주민을 위해 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5일 용역을 발주하고 오는 11월 최종 결과를 받아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대안 마련을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제주도 차원의 자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정부에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주도가 시행할 것은 자체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제2공항 건설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불러올 것처럼 속이고 있다며 국토부와 토건 자본의 하수인을 도민 대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이 생산과 부가지휘발, 고용 등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처럼 장밋빛 환상으로 도민을 현혹하였다. 그러나 이는 4대강식 토건 논리의 재판일 뿐이다. 제주도가 제2공항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속도를 올리면서 제2공항을 둘러싼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